하이! 저는 퇴근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래서 조금 몰골이 좀 초췌한 점 조금 양해해주세요. 벌써 2021년이 되었네요.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? 우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안 했던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유튜브를 하면서 그게 구독자분들이건 가족이건 친구들이건 말을 안 했던 저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2021년이 되자마자 이제 가족한테 말하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을 해볼까? 말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. 뭐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1년 반 동안 우울증이 있었습니다. 과거형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옛날보단 많이 괜찮아져서 과거형으로 할게요. 저는 1년 반 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고요. 우울증은 많이 아실 것 같고 불안장애는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이 엄청 빠르게 뛰고 숨을 쉬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. 물론 지금은 정말 많이 괜찮아졌고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제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2019년도에 정말 속상한 일들이 좀 많았어요.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?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거지?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?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.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유독 그 이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. 그게 제가 한꺼번에는 감당하기가 조금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밤마다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.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이랑 있다가도 집에 돌아오면은 혼자 몇 시간을 계속 울더라고요.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 당시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, 내가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쉬기 시작했어요. 물론 그때부터 거의 한 두 달 동안은 밤마다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두 달쯤 되니까 내가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. 너무 속이 답답하고 거대한 뭔가가 나한테 밀려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.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오빠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우울증인 것 같다. 그러니까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.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사실 저도 어렴풋이 생각은 들었거든요. 혹시 내가 우울증이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아 우울증인가? 싶다가도 내가 무슨 우울증이야. 그냥 이런 저런 일들에 힘들어서 잠깐 우는 거지. 나는 우울증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시간이 그렇게 좀 지나니까 제가 못 버티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나오는 병원에 자가 테스트가 있더라고요. 그걸 해봤더니 우울 단계가 심각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. 1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한 8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그 오빠는 계속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저는 괜히 갔다가 우울증 아니라고 하면은 어떡해?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설마 내가 우울증이겠어? 그런 거는 정말 너무 힘든 사람들만 걸리는 거 아니야? 나 정도 힘들면 힘든 게 아니지 라는 생각이 컸어요.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점점 증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. 뭐 우울한 거는 기본이고
갑자기 숨이 쉬기가 어렵더니 심장이 막 뛰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병원에 갔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. 불면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 시간에 한 번씩은 꼭 깼어요. 그래서 수면제랑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도움이 되는 약을 먹었습니다. 근데 진짜 웃긴 게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는 거예요. 제 눈빛이 힘이 없는 거예요. 어느 날 딱 거울을 봤는데 눈에 초점이 없는 느낌? 눈에 생기가 없어지고 어디 나사 하나가 빠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심각하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와이픽처스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제 눈빛이 거의 다른 분들은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얼굴이니까 바로 알아보이는 거예요. 그때 유튜브도 한 두 달 정도 쉬었던 이유가 눈빛이 너무 죽어있어서 이거를 영상으로 못 만들겠더라고요. 그리고 가장 심하다고 느꼈던 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. 문장 배열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? 어느 순간 제가 라이브를 하거나 영상을 찍거나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온다라고 여러 번 느껴지는 거예요. 사실 지금도 조금 그러는데 그 이후에 점점 말이 퇴화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제가 나름 그래도 말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, 사람이. 한동안은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. 갑자기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서 그냥 편하게 일하고 있다가도 막 심장 뛰고 편집 잘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막 심장이 뛰고 이럴 때가 많았어서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,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를 한번 받아봐라 라는 권유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 정말 제 심리적인 문제가 클 텐데 예전보다 자주 그렇지도 않고 예전보다 오래 그렇지도 않아요. 사실 가족들한테는 정말 끝까지 숨길 생각이었거든요. 참 뭔가 그걸 숨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무거웠는데 라이브도 못하고 영상도 일주일에 한 번,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그렇게 올리는 게 죄송했어요. 근데 제가 그거를 억지로 막 하다가는 그걸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새해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기대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말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지금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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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. 근데 제 친구들은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걸 보고 정말 놀라겠죠? 어떻게 끝나야 될지 모르겠네. 어쨌든 이런 얘기는 이번 영상에서까지만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2021년에는 정말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래요. 진심으로. 여러분들 모두 다 항상 행복하세요. 빠이!